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 환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오늘 하루 274명 늘었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좌 앞에서 대가시는 애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